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삐돗의 아내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사사 드보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1절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에훗이란 지도자가 다스리는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지만 에훗이란 지도자가 죽자 언약의 갱신을 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악의 수렁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세 번째 사사 삼갈이 잠깐 언급되긴 하지만 그만큼 에훗의 영향력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에훗이 죽자마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늘 눈에 보이는 번영을 추구하며 살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환경 가운데 놓이면 눈에 보이는 풍요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기간을 방종이 아닌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항상 타락의 길을 걷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이 가득한 때가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속에서 오는 평탄함 속에 방종에 빠지기보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십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는 당시의 최신 무기입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대의 철병거도 없습니다. 더구나 여호와의 목전에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야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심한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자신의 불순종 때문임을 알고 회개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현장의 괴로움으로 인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때 야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성경은 심히 학대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야빈의 박해는 도를 넘어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야빈이 거주한 땅입니다. 그 땅은 하솔입니다. 이 땅은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철저히 파괴되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곳에 다시 그 땅의 거민들이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땅을 점령했지만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못하면 반드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죄라 할지라도 성령이 죄라고 지적하면 단호하게 그 죄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절을 보면 그때 납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때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여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락에게 전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에 그분의 명령에 따라 납달리와 스볼론의 자손 만명과 함께 다볼산에 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성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계획 안에 이미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대가 아무리 철병거 900대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에 이미 승패가 난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을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난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원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면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풍성한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영광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린 바락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영광과 상금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고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없는 영광이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빛이 되고 악과 싸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싸움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 삼킨다 할지라도 힘써 싸우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셔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